나 파트 보고 노래자 멍하니 바보처럼 떠나. 그래, 넌 노래 불러, 우리는 영어 하니까. 너희들은 노래 할래, 영어 할래? 영어 그지? 어, 우리 노래 자신이 없지. 없다. 하지만 영어는 자신이 없다. 있다. 있다. 노래보다는 나 노래보다 낫다. 어, 야, 대단하네. 노래보다는 낫대, 그지?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배웁니다. 현재 완료는 뭐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뭐다? 뭐 했다 이런 말이야. 현재 뭘 했다 이런 말을 현재 완료라고 그러는 거야. 시작은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현재에 끝난 일이야. 현재까지 끝난 일. 그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쓰네. 근데 이거는 과거야. 과거에 끝난 얘기야. 옛날에 5분 전에, 1초 전에 과거에 끝난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뭘 쓴다?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했다, 뭐 했다 이런 말이야. 자,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썼어. 자, 이런 거 볼까? So, when Sarah arrived at the party, 파티에 도착했을 때, 여기 과거 썼어. Nick wasn't there. Nick은 거기에 없었어, 과거. 그럼 뭐야? Nick은 거기 없었으니까 어디 간 거야? 집에 간 거지. 여기 써있네, 그치? 집에 갔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걸 언제 끝난 일일까? 집에 갔다. 언제? 지금이야, 과거야. 뭘 보고? 도착한 것도 과거고 없는 것도 과거니까 그러면 이 과거보다 먼저 갔겠어? 그 뒤에 갔겠어? 먼저 가야겠지. 그래야 없잖아, 그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had라고 쓰고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과거 완료야. 이렇게 쓰는 게 과거 완료. 그러면 뜻은 했다, 했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자, 그렇게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쓰고 had 쓰고 과거 완료 쓰면 과거에 뭔가를 했었다 이 말이야. 지금 또는 지금까지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had gone, 갔었다. 그 다음에 had seen, 어, 봤었다. had finished, 끝냈었다. 자, 요런 말이 되는 거야. 뭐 자, 어, 자리 없을 적에는 같이 앉아. 자리는 최대한 떨어져서 앉아.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는 과거지. 도착했다. Sarah arrived at the party. 어, 과거. When Sarah arrived at the party, Nick had already gone. 자, 여기는 이렇게 had 과거분사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를 썼어. 왜 이렇게 썼을까? Arrived at the party. 도착한 건 언제? 도착한 건 언제? 과거네. 그러면은 도착을 딱 해보니까 닉은 이미 가버린 거야. 닉은 갔던데? 이래.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과거 완료. 이렇게 쓰는 거야.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또는 과거에 끝난 일 이럴 때는 저렇게 쓴다. 자, 예문들 좀 더 볼게. When we got home last night, 지난밤에 도착했을 때 we found that somebody had broken into the apartment. 자, 여기도 이렇게 과거 완료 썼어. 자, 이게 도착한 건 과거. 어? 누가 아파트에 침입했었다 이 말이야. 침입한 건 당연히 이것보다 먼저 그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 쓰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끝난 상황에도 쓰지만은 두 번째 상황 뭐냐면은 어떤 과거보다 이전에 끝난 일, 어떤 과거보다 집에 도착했던 게 과거인데 그것보다 먼저 이전에 일어난 일, 발생한 일, 끝난 일일 때도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had 과거분사 had PP 과거 완료 언제 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Lauren didn't come to the movies. 영화 보러 안 왔네? 어, 안 왔다, 과거야. 이미 영화를 봤다지.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이거야. 이미 영화 봤대, 이 말은. 안 왔으니까 안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she'd already seen the movie. 이렇게 영화를 이미 봤다, 이렇게 되지. At first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과거야. I'd
I'd done the right thing. 올바른 거를 했다고. But I soon realized I'd made a mistake. Big mistake. 이렇게 썼어. 자, 여기도 과거 완료를 왜 썼을까? 생각한 건데 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이미 먼저 올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아, 이건 올바른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렇게. 자, 이것도 깨달았다가 과거네. 근데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썼어. 왜? 아, 실수했구나. 실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깨달았겠지. 자, 그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The people sitting next to me on the plane were nervous. 긴장을 했대. They hadn't flown. 이거 fly는 fly, flew, flown 이렇게 3유형이 이렇게 바뀌어.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 287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에 보면은 이런 거 불규칙 과거표 있지? 이렇게 fly, flew, flown은 ABC라고 그래. 이렇게 완전히 다 바뀌는 거. 자, 1번은 이렇게 ABC 바뀌는 거 뜻해서 다섯 개만 정리해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긴장을 했었다는데 긴장했었다 과거야. They hadn't flown before. 그들은 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긴장한 게 과거니까 그 이전에 안 타봤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hadn't flow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부정은 이 뒤에 여기에다가 not 이렇게 붙이면 돼. 의문문은 had만 앞으로 빼면 돼.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한 것 중에서 두 개 골라가지고 긍부이 해보세요. 자, 이걸 해볼까? Nick had already gone. Hadn't already gone. Nick had Nick already gone.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해볼까? 자, 요거 해볼까? They hadn't flown 하면 they had flown, they hadn't flown, had they flown 이런 형태로 되겠지. 자, 4번은 지금 여기에 밑줄친 것들이 왜 과거고 과거 완료인지를 다 설명하세요. 요거는 오늘 미션.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B번. 자, 드디어 이제 나왔어. 현재 완료. 자, 현재 완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쓰는 게 현재 완료지? have 과거분사 이렇게 쓰는 게 현재 완료야. 뭐 했다야. 밥 먹었다는데 5분 전에 밥 먹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다 밥을 먹었어. 그러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기차가 도착했다야. 3분 전에 기차가 도착했는데 아직도 도착해 있어. 그럼 현재도 뭘 했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했다 이러면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이렇게 현재 완료. 자,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 부정은 똑같지? 여기다가 not 이렇게 쓰면 되고 의문도 have 앞으로 빼면 되고 3인칭 단수일적에는 had 이렇게 쓰지.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둘 다 이렇게 둘 다 시작은 과거야. 시작은 이거는 뭐 했다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했다 했었다 아니면 그냥 했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 뭐 도착했다 하면은 그 분명히 시작은 과거인데 자, 그 끝이 현재까지 얘기면은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끝이 그 끝이 과거에 시작했는데 과거에 끝나버린 얘기면 그 끝이 과거에 끝나버린 얘기면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자, 그런 기준으로 따져주는 거야. 자, 5번 좀 전에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말했을까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친구는 공통 미션. 자, 한번 볼게. 자, 여기 있는 것들은 해피피는 과거에 시작해. 이것도 과거에 시작해. 그런데 끝나는 게 얘기가 영향 미치는 게 현재까지 영향 미칠 때는 현재 완료 쓰는 거야. Who's that woman? 저 여자 누구야? 현재로 불었지? I've seen her before. 나 전에 본 적 있어 했어. 지금 이거 언제 얘기야? 전에 본 적 있어는 전에니까 과거에 봤지. 과거에 봤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전에 본 적 있어 하면 지금까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have pp를 쓰는 거야. 자, 옆에 거 봐볼게. I wasn't sure. 확실하지 않았다, 과거야. Who she was, 누군지. I'd seen her before. 아, 나 그녀를 본 적 있어. 이랬어. 왜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쓴다?
확실하지 않았다는 게 과거인데 그 과거의 이전부터 그 이전의 과거부터 이때 확실하지 않았다는 그 과거. 뭐 이게 어제 2시였다 치면 어제 2시까지를 딱 봤을 때 아, 나 어제 2시까지 중에 그 이전에 즉 과거부터 어제 2시까지 중에 본 적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부터 과거까지 얘기면 이렇게 had pp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한 번 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We were hungry. 배고프지 않았다. 과거야. We just had lunch. 이랬어. 배고프지 않았다. We just had lunch. 우리 금방 점심을 먹었다지. 자, 여긴 또 왜 had pp를 썼을까? 배고프지 않았다. 과거잖아. 금방 점심을 먹었다는 배고프지 않았다는 이 과거 이전에 먹었겠지. 그렇지? 그럼 과거에 끝난 얘기잖아. 그러니까 had pp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거 보자. We are hungry. 지금 배가 안 고프대. We've just had lunch 했어. 이건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왜? 지금 배고프지 않으니까 금방 밥 먹었다는 과거에 밥은 먹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로 우리는 점심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 이렇게 쓰는 거지. This house is dirty. They haven't cleaned it. 청소를 안 했대. 지금 더러운데 청소 안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청소 안 한 거니까 이렇게 have pp 이렇게 쓰는 거지. The house Quagoe, Toro, Taji. Kunde, they hadn't cleaned it. Tangini had pp, hadn't pp, you say it? Where? Igor, what was it? The Nilan Johnny, the Toro, what's that? And the Chongsuaja, and so, I mean, Quago, Kaji, Chongsu, it Kaji, Chongsu, and Gajanagan, had pp. You look at that. Ja, you.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각각 근부위 하나씩 하면서 왼쪽 거는 왜 현재 완료인지 오른쪽 거는 왜 과거 완료인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7번을 오늘 미션으로 할게. 자, 이거 해보면 they have cleaned, they haven't cleaned, have they cleaned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had they cleaned, they had cleaned, they hadn't cleaned 이렇게 되겠네. 영번 미션은 뭔지 알지? 맨날 똑같은 거. 내가 뜻 불러준 것만 뜻 말하고 영어 말하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 Was Tom there when we arrived? 자, 도착했을 때 과거야. Tom 있었어? 과거야. 이렇게 물어. 과거니까 과거로 이렇게 묻지. Yes, he left soon afterwards. 근데 곧 떠났어. 이렇게 과거지. 자, 과거일 땐 과거끼리 짝을 맞추는 거야. Kate wasn't at home. 집에 없었어. When I called. 전화했을 때. 다 과거지. She was at her mother's house. 엄마 집에 있었어. She was at her mother's house. 이렇게. 다 과거로 맞춰. 자, 오른쪽을 봐볼게. Was Tom there when you arrived? 이랬어. 도착했을 때 Tom 있었니? 이랬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똑같은 문장인가? 뭐가 다른가? 이거랑 이거랑 요 두 문장 봐봐. 똑같아? 달라? 두 문장 질문이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지? 자,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아? 달라? 다르다, 그지? 자,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기분 탓일까? 자, 두 개 차이가 뭔가 봐봐. 하나는 이미 떠났어를 썼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떠났어를 썼어. 자, 차이는 이 두 가지 일이 뭐가 먼저 일어났을 것 같아? 얘랑 얘랑 뭐가 먼저 일어났을 것 같아?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을 것 같아? 이거지, 그지? 이미 떠났어 그랬단 말이야. 야, 네가 도착했더니 탐 있었냐? 이미 떠났던데 그랬어. 이거는 도착했으니까 탐 있었어? 응, 그리고 그냥 얼마 있다 떠났어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순서가
얘가 먼저 일어났지 1번. 그리고 네가 도착한 게 2번이지. 그 다음엔 도착한 다음에 떠났겠지. 요게 3번이지. 요 순서 이해되나? 오케이. 자, 8번. 왜 이 순서대로 되는지를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보통 자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다 이렇게 과거로 쓰면 되는데 자 어떤 때는 과거를 쓰고 어떤 때는 과거 완료를 쓰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자 이제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을 적에는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 과거에 일어난 일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그냥 과거로 쓰는 경우들이야. 다시 자 도착했을 때 time 있었냐 그랬잖아. 그러면 뭐 도착했든 있었냐든 어쨌든 과거의 시점 이거야. 자 이게 2번이라고 쳐볼게. 2번 그러면은 있었어 이랬을 때 떠났던데 이러면은 그 1번보다 이 앞에서 이미 떠났던데 하니까 이거는 과거보다 먼저 떠났겠네. 그럴 때는 had pp를 쓴다고. 근데 잠시 있다 떠났던데 이러니까 이거는 이거 다음에 3번이 일어난 거지. 그럴 때는 과거를 쓴다고. 그래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 과거보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그냥 과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지. 자 9번 요거를 설명해 보세요. 좀 전에 말한 거.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10번 11번 그 긍부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요걸 해볼까? He left soon. 이거는 일반 동사니까 did를 써야겠지. He didn't leave. Did he leave?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요걸 해볼까? She'd been at her mother's house. Had는 줄여서 이렇게 써. Had 줄이면 z 이렇게 되지. Had는 이렇게 쓰듯이 had는 apostrophe d 이렇게 써. She'd 하니까 she'd 이렇게 되는 거야. She'd been. She hadn't been. Has she been? 이렇게 되겠네. 자, 이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구분하는 거를 해봤어.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에서 자, 20번까지 할게. 자, 긍부의 이렇게 10개를 9개네? 9개를 더 찾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 풀고 채점하면 돼. 자, 뭐죠? You went back. 과거야. 동생에다 계속 그 밑줄을 쳐. You went back to your hometown recently. 최근에 돌아갔어. It wasn't the same as before. 똑같지 않았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많이 변했다. 자, 그러면은 네가 딱 갔을 때의 시점으로 이 시점이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 변했다 하는 것은 뒤에 변한 거야? 앞에 변했던 거야? 가부리가 많이 변했다 했단 말이야. 갔더니 변했다는 말은 언제? 먼저 일어난 일이지? 그럴 때는 과거 완료를 쓰라고. 그래서 It had changed a lot. 이렇게 된 거지. It hadn't, had it. 이렇게 되겠지. You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You got the movies late. Movie theater late. 늦게 도착했어.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도착한 건 과거. Got to the movie theater. 그러면 영화 시작한 건 그 이전이니까 이것도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이렇게 되겠지. 6. I offered my friends something to eat. 자 뭔가 먹을 걸 제공했어. But they weren't hungry. 안 배고프대. 그럼 뭐야? 그들은 금방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먹을 거를 중계 과거인데 금방 먹었다는 그 이전에 먹었겠지? 그러니까 they had just had lunch 이렇게 have pp, had pp 할 때 이 pp 요걸 쓰는 거 they had lunch인데 just already 이런 건 어디 들어가냐면은 요 자리에 들어가 뭐 just already 또 뭐 있어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다 쓰면 돼 사이 자 다음에 2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라네? The people sitting next to you on the plane were nervous. It was their first flight. 자 그러니까 처음이라 긴장했다는 말이네? 그러면
They'd never flown before. They hadn't flown before. 자, 이렇게 쓰라네. 뭐 never 쓰든 hadn't, not을 쓰든. 자, 그럼 somebody sang a song. I didn't know it. 누가 노래를 했다네. 나는 몰랐다네. 누구 왔어? 교실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테스트랑 숙제랑 다 올리고 교실로 들어가. 그 이전에는 복도에만 있어. 자, somebody sang a song. I didn't know it. 아무 노래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 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나? before라는 말 써야 되네. 누가 노래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되지? 누가 노래했었는데 나는 몰랐다? 아니, before라는 말을 집어넣어. before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뭐라고 만들까? 누군가 노래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전에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도 아니잖아. 답지 봐봐. 뭐라고 돼 있나, 한글로. 테스트 다 올리기 전엔 교실로 들어가지 말고 복도에만 있어라. 빨리 봐라, 빨리. 뭐라고 돼 있어? 다시. I don't ever. Don't ever. I had never heard a song before. 이렇게 돼 있어? 네. 아, 이게 뭔 소리야? 난 노래를. 답이 여러 개야. 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몰라요. 자, 그렇다고 치면, 자, 첫 번째, never 써보자. 그러면 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I had never heard. Hear의 과거분사는 heard지? 그래서 I'd never heard a song before. 이렇게 쓰든지, not을 써오면 they hadn't, 아니지, I hadn't heard a song before. 이렇게. 자, 그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last year we went to Mexico. It was our first time there. 자, 멕시코에 처음 갔다는 얘기지. 자, 그럼 뭐야, 나는 멕시코에 가본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에. 그러면 첫 번째, never를 쓰면 we had never. 쓰고 과거 완료는 뭘 쓸까? 자, 어디 갔다 온 적 있다 하면은 have been to나 had been to를 써. have been to, had been to. 근데 이거는 과거의 얘기지? 현재까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had been to를 쓰면 되지. 그래서 we had never been to. 이렇게. we had never been to Mexico before. 아니면은 이걸 쓰면 we hadn't been to Mexico before. 이런 식으로 쓰면 되네. 자, 그 다음에 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Somebody broke into the office during the night. We arrived at work in the morning. We called the police. 이거를 정리를 하라니까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침입했고, 도착했고, 경찰에 전화했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순서가 어떻게 돼? 제일 첫 번째 어느 일이 먼저 일어난 거야? 도착했겠지? 1번. 그 다음엔 전화했겠지? 도착해서 그 다음에 보고 어? 누구 왔네 하고 전화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일까? 누군가 침입했다는 말은 언제 일어난 일이야?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이건 0번이 되겠네. 다시 쓰면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겠네. 자,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1, 2, 3번의 순서가
1, 2,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이건 과거고 이건 과거 다음에 전화를 했고 이거는 과거 이전에 침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과거 완료를 만들어준다면 어느 걸 과거 완료로 만들어줘야 돼? 어느 걸 과거 완료로 만들어줘? 과거 이전에 일어난 거. 자, 여기도 써놨잖아.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여기를 과거 완료로 만들어준다고. 과거 다음에 거는 그냥 과거로 쓰면 돼. 그래서 이거를 과거 완료로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것부터 쓰는 거야. We arrived at work in the morning and found, 발견했다. 누군가가 침입했다. 요 자리에다가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니까 여기 도착하기 전에니까 somebody had broken into the office during the night. So we, 자, 이거 도착하고 나서 전화를 했으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자, 이거를 12번. 자, 이거를 순서대로 말하고, 자, 왜 이렇게 과거 완료, 과거를 써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자, 하나를 더 볼게. Laura went out this morning. 자, 이 순서를 찾아야 돼. 자, 하나, 둘, 셋. 2, 3, 4번이 있네. 자, 2, 3, 4번에 3, 13, 14, 15 해가지고 다 긍부의랑 요걸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이랬어. 자, 그러면은 이걸 할 게 많다, 그지? 이 문장들 다 긍부의 하려면. 자, 이보자. 첫 번째, Laura went out this morning. 나갔다. Wrong. Rang her doorbell. 초인종 눌렀어. No answer. 대답이 없었어. 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날까? 자, 초인종 눌렀더니 대답이 없다. 초인종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났지. 그럼 이거는 나갔다란 말이야. 그럼 초인종 누르기 전에 나가야지. 없잖아. 그럼 이게 1번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런 순서대로 짜지는 거야. 자, 순서만 보고 뺏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 이젠. 자, Joe came back from his vacation a few days. 며칠 전에 돌아왔어. 돌아온 거 과거고, I met him the same day. 그날 만났어. 돌아오고 만났겠지?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고, He looked great. 멋져 보였다. 이랬어. 그러면 만난 다음에 이거 됐겠지? 자, 그렇게 되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건 뭘까? 가장 빠른 거. 이거는 만나고 멋지게 보였고지. 이거 다음에 이거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거 만나기 전에 돌아왔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네. 자, 만나볼까? 그렇지, 봐. I met a Joe a few days ago. 이거 만났어. 조는 휴가에서 돌아왔었다지. 자, 그럼 휴가에서 돌아왔었으면 이것보다 과거보다 먼저니까 이걸 과거 완료 쓰는 거야. 그래서 Joe had just come back 이렇게 되는 거야. Joe had just come back a few days ago from his vacation. He looked grea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개짜리다. James sent Amy lots of emails. 자, 이메일을 보냈어. She never replied to them. 대답을 안 했어. Yesterday he got a phone call from her. 자, 전화를 받았어. He was surprised. 놀랐어. 머리 좀 써야 된다. 나도 귀찮다, 솔직히. 자, 뭐가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일까? 이메일 보냈고, 자, 일단은 이거를 대충 2번으로 잡아보는 거야. 이메일을 보냈고, 대답이 없다. 대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메일 보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3번이야 치고. 어제 전화를 받았다. 놀랐다. 순서 어렵네. 자, 오른쪽 걸 참고해 볼게. 어제 제임스는, 요거를 먼저 출발해 볼까? 전화를 받았다. 그녀로부터. 이건 이메일인데. 전화를 받았다. 어제. 그는 놀랐다. 그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전화를 받았어. 자, 이게 1번 하면 되겠네.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고 나서는 뭐 했겠어? 놀랬겠지? 어? 웬일? 하고 놀란 거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왜 놀랐냐면은 뭐야? 이 제임스가 에미한테 많은 이메일을 보낸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대답을 안 했던 거지. 자, 그러면은 이메일을 보낸 거랑 이 전화를 받은 거랑 놀란 거랑 어느 게 먼저 일어났어? 어느 게 먼저 일어난 일이야? 전화 받았어. 놀랐어. 어, 웬일? 왜냐면 제임스가 이메일을 그 전에 많이 보냈었거든. 근데 대답을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겠지, 이것보다? 자, 여기에 그렇게 써있나 한번 볼게. 자, yesterday James 어디 갔어 yesterday? 어, 이거지. 전화 받았다니까. He got a phone call from her. 자, 그 다음 from Amy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Amy로 받았는데 놀랐다. 자, 이거 전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놀란 거잖아. 과거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과거로 쓰면 돼. 그래서 he was surprised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래서 James는 그는 이렇게 써서 he 이메일을 많이 보냈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전화 받기 전에 보냈어야 되겠지. 그래서 he 이거를 이제 had sen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He had sent lots of emails. 그러나 대답을 안 했었다. He never replied to them.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순서는 1, 2, 3, 4 이 정도 순서 되겠네. 자,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자, 뭐 구별을 하는 거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 쓸 거냐 과거 완료 쓸 거냐 이거를 판단하라고 그러네. 자,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돼. 기준이 과거야. 과거 다음에 일어난 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과거,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부터 볼게. I felt very tired. 피곤했다. 과거. When I got home. 집에 도착했을 때. So. 그래서 바로 잤다지. 자, 피곤했다. 도착했다. 그리고 잤다야. 그러면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지. 얘가 일어나고 도착했고 그 다음에 잤잖아. 그럼 이건 과거로 쓰면 되지. 그치? I went straight to bed. 이렇게 되지. 부정은 I didn't go to 되겠고 Did I go to 이렇게 되겠네. 자, 4번 John travels a lot. When I first met him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전 세계를 이미 다 돌아다녔다. 자, 그럼 여기 만났다가 어디 갔냐? 만났다가 과거야. 그럼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뭐야? 만났다 이전에 돌아다녀야 되겠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써야겠지. 그래서 He had traveled인데 already 이런 거는 not which하고 똑같지. He had traveled. He had already traveled.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We were driving along the road when 우리는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를 봤을 때네. 차를 봤을 때니까 이거는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기 전에 차를 볼 수는 없잖아. 운전하다가 차 보겠지. 그러면은 같은 시제거나 얘가 먼저 일어난 거지. 그 다음 차를 봤다니까. 이거는 단순한 과거로 하면 되겠지. We saw a car that 고장난 차지. 자, 고장난 차인데. 자, 차를 봤는데 여기는 과거로 썼는데 여기는 고장난 차야. 자, 그럼 봤다 그랬는데 고장난 차를 봤으면 보기 전에 고장이 났겠어? 본 다음에 고장 났겠어? 뭐가 먼저 일어난 거야? 고장난 차를 봤다면은 봤다 이전에 고장난 거겠지? 그래야 고장난 차지? 그지? 나는 미친 여자를 봤다 했어. 그러면 봤다인데 그 미친 거는 그 다음에 미친 거야? 아니면 그 이전에 미친 거야? 그 이전에 미친 거야? 미친 거를 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완료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that break down인데 이걸 과거 완료로 쓰면 had broken down 이렇게 되겠지. So I 멈췄다. 자, 이건 과거를 쓸까? 과거 완료를 쓸까? 멈췄다인데 자, 봤다라는 게 기준이 있는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멈췄겠어? 보기 전에 멈췄겠어? 보기 전에 멈췄겠지? 미쳤나? 보기 전에 어떻게 멈춰? 보고 멈춰야지. 여기 미친놈이 있다, 술주정꾼이 있다 그러면은 딱 보고 멈춰야지.
그 미친 사람을 보기 전에 멈췄다. 이게 돼? 보고 멈춘 거잖아. 고장난 차를 보고 멈춘 거잖아. 자, 다시 가보자. 자, 여기에 차가 고장난 거를 봤다 그랬고, 여기는 그래서 멈췄다 그랬어. 도와주려고. 자, 그러면은 보고 나서 멈춘 거야, 보기 전에 멈춘 거야? 그렇지. 보고 나서 멈춘 거니까 뭘 쓰면 돼? 과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had PP 건 과거 완료라고 그런다. 자, 6번 요 미션으로 할게. 6번 정리를 하세요. 자, had PP는 어떤 때 쓴다? 과거에 끝난 일인데 과거 사건보다 먼저 생긴 일 또는 과거부터 과거까지 생긴 일, 두 가지 경우에만 쓴다. 과거부터 과거까지 일어난 일, 그리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그럴 때만 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은 현재 완료를 쓴다. 자, 여기까지. 좀 많겠네. 고생들 하시오. 자, 그래서 홀수에서 3개, 짝수에서 3개. 자기가 선택하고 동그라미 친 거는 포함하고 0번 미션은 한 개만 보내면 돼. 질문? 오케이, 끝. 자, 시험.